네, 최근에 그 김건희가 공약까지도 관여했었다라는 문제와 그리고 명태균이 작성한 전략 보고서가 캠프의 공식 자료로 채택됐다. 그리고 강남의 모 화랑에 비밀 선거 캠프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전번에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오셨었죠? 네.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 지원실장을 하셨고요. 정책 총괄지원실장. 정책.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도 계셨었죠. 인수위는 뭐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이제 있다가 아, 바로 예.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정책 총괄 지원실장입니까? 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어떤 각 전문가들이 뭐 경제, 복지, 뭐 문화예술 쫙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거를 이제 정책 공약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취합해서 마지막 마무리 두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후보께 이제 보고 드리고 전문가 대동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이게 이제 기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하는 전략 조정 회의라고 있거든요. 각 파트별 책임자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실행이 되잖아요. 그거 질센 회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단위로 보면 선대위원장님이나 후보께서 하는 게 제일 센 회의지만 실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확정이 돼야 액션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실행이 되겠죠. 뭐 일정이 짜여지면 그 일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이라든지 그 분야에 맞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약이라든지 또 공보, 홍보, 메시지, SNS 이런 게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전략 조정 회의라는 걸 하고 저녁 때 되면 이제 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그래서 네, 일일 상황 알겠습니다. 점검 회의라는 거 이렇게 궁금한 게, 참여하고 그 있습니다. 어퍼컷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그것도 거기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아마 여쭤보는 거는 예. 그 전략조정회의에서 공식 라인이요. 거기서 네.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까? 선거 기간 그렇죠. 동안에. 많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저희는 거의 다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예, 현장에서 다 실행이 되죠. 그 어퍼컷은 누가 모르겠습니다. 제안한 사람은 누군지 어퍼컷 외에도 그 선거 유세 기간에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즉흥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내면 바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 많이 그건 있었다라고 어느 선에서 하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어떤 높낮이에 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은 뭐 알려지기는 전날 이제 모 인사가 청년들하고 이제 저녁하고 술자리에서 청년들이 건의한 걸 바로 받아들였다. 그모 그러나 이제 인사가 누굽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실세라고 알려져 있죠. 네. 윤핵관 중에서 한 명?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한몇 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좀, 저는 11월 4일 날 이제 대선 예선전이 끝났고요. 11월 4일에 저녁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뒤로 합류해서 대선 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위원회 가셨던 겁니까? 인수위는 이제 제가 코로나 걸리고 또 악성 비염에 걸리면서 이제 실질 일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바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정책 총괄 지원실장 하셨을 때, 내가 본 윤석열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본 윤석열. 뭐 제가 떠난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렇죠. 그 얘기를 소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철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제가 민주당의 스카웃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했겠죠. 물론 전문가로서 스카웃이 됐습니다만 그 인수위가 가장 사실은 힘이 셀 때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알곡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철새가 알곡을 눈앞에 두고 추운 나라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야당이잖아요. 민주당 그렇지. 핍박받는 야당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의원께서 또 이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제가 본 모습은, 정의와 공정으로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걸 타이틀로 해서, 사실상. 그런데 이제 제가 본 모습의 상당수는 이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담당을 했는데, 탄핵의 트라우마가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가슴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흑역사나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모습에서는 어떤 국가 경영, 시대에 맞는 어떤 섬김의 리더십,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향식 의사결정,
이런 거에서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 통치라는 개념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개념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데 네. 저의 네. 탄핵 트라우마나 이런 걸 일반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저의 경험이니까 예, 예. 제가 깔끔하게 떠나겠다 결심하고 재선 의원, 삼선 의원을 지낸 선배들께 네. 소주 한잔 하면서 고백하고 아, 저만 그랬어요? 홀연히 떠났죠. 아, 그 김정대 의원께서 지난주에 나오셔서 우리 신 교수님을 강추하시더라고요. 아, 잘 아신다고. 네, 네. 아주 네. 그 꿋꿋하시고 흥이 있는 분이다. 네. 아, 그렇게 강추하시던데, 그럼 저한테 꼭 왜 떠난 이유가 뭔지를 혹시 좀 여쭤봐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트라우마는 일반화할 필요 없지만 네. 제가 정말 이 대선을 마치면서 이대로 만약에 집권을 해서 간다 그러면 이건 위험하다.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선 3선 의원께 정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윤석열이 그때부터 불통이었습니까? 자기 멋대로 했어요? 뭐, 마음대로 했어요? 사례가 그리고... 너무 많지만 예. 가십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는 조금 애매하고 한두 가지만 굵직한 거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미 이제 언론에서 오픈한 네. 것 중에 네네.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그 중앙일보 내용을 보고 네.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해서 그게 진위가 아니면 약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정치 예. 보복이라는 단어는 일반 국민도 거부감이 많고 예. 여의도에서는 뭐 금기어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 그럼요, 단어인데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약간 순화하는 표현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위가 잘못 전달이 됐다면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드리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이라는 게 저보다 직급상으로 다 높은 분들이잖아요. 후보랑 대면해서 원탁에서 회의를 하는 멤버들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막상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건의를 드려야 되는 타이밍이 뭐 다른 데서 건의 드렸는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건의를 드려야 되는 타이밍에 아무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뭐 사실상 분위기가 못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집권 이전에 후보 시절에 그랬는데 과연 그 뒤로는 어떨까? 아, 카메라가 비칠 때와 아닐 때 모습은 어떨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죠. 네, 거의 매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매일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보고하는 거, 예를 들어 지역별 공약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브리핑과 스터디가 필요한 거고 TV 토론 준비팀은 따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보고는 곧 TV 토론에 대한 스터디로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잘 알아들어요? 윤석열한테 보고하셨어요? 일단 잘 이렇게 경청은 잘 안 하시죠. 경청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이제 많으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그 대선 TV 토론할 때 왕자 있잖아요. 네. 왕자는 그건 누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캠프에서 얘기가 많지 않았겠어요? 네, 뭐 왕자. 여러 설도 있고 한데 네. 대략 뭐 누구다 누구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저도 그거는 언론에 나온 거 이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캠프에서 뒷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정상적인 실무자들과 네. 정상적인 캠프 구성원이라면 그게 뭐냐? 네. 그랬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뜨악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 김건희가 사과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캠프에 계실 때. 네, 기자회견장 뒤에서 봤습니다. 아, 네. 뭐 다시는 뭐 내 좀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한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아쉽다. 사과라는 건 타이밍과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부족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그러면 늦은 감이 있고 진정성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거지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 7일 날 이제 뭐를 하실지 모르지만 진정성은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인데 상대방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거죠. 각과 네. 과거 얘기해서 신 교수님 뭐 약간 난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그죠? 많죠. 많아요. 예예 예, 많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공익제보보로 민주당에서 네, 공익제보자 2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난번 총선 때 네. 15번째에 네네. 저 뭐 영입이 됐어요. 영입. 근데 네네. 총선에는 안 나가셨습니다. 아니요, 총선에 처음에는 이제 병립형일 때는 비례 논의 등등이 아. 이제 있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요. 네네. 그러다 이제 이게 바뀌고 하면서 지역구 배치 등등을 하는데 아. 이제 시간이 촉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제가 이제 청주에 살고 있는데 아, 그 예, 예, 예. 지역이 아닌 이제 옆에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개의치 않고 예. 안 그래도 뭐 국감장에서도 여러 이제 알겠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공격 오염이 있던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터트려서 뭘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때 갖다 아예 통째로 그렇지. 갖다 주죠. 근데 그 교수님 국민의힘의 윤석열 캠프에 계셨을 때랑 민주당에 오셨을 때랑 좀 분위기는 어때요? 문화도 좀 다를 것 같고. 뭐 상당히 많이 다르죠. 어떤 그러니까 점이 다릅니까? 뭐 상향식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뭐 네. 활발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젊잖아요. 민주당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같이 그렇죠. 보통 평소 접하는 분들도 젊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대화하고 이런 데는 훨씬 나은 면이 분명히 있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과연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일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 확실히 물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당원들하고 되셨죠.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면서. 예,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자기네들 멋대로 한 것 같아. 나눠 먹기도 하고. 뭐 뉴스를 보니까 실제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 씨 뭐 그 예를 들어서 대선 예선전 여론조 작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들도 이제 일부 예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니 실제로 뭐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뭐 지금 본인들 이제 대화 녹취록 등에서 윤석열도 자기가 육성에서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공천 개입한 건 그 예. 명백한 탄핵 사유거든요. 예예 뭐 제가 박근혜장에서 예. 봤지만 뭐 옹색하게 이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가 어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MB 그 대통령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예. 여러 전례도 있고 또 일반 법상식에도 그러면 당선인 신분에서 국가 세금을 월급 안 받았나요? 많은 직원들은 또 그거 안 받았나요? 예. 준공무원 최소한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국민도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먼저 폭로하신 몇 가지 사실만 좀 여쭤보고 또 네. 이야기 뭐 저는 폭로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무슨 폭로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담담하게 이제는 제가 이제 한 2개월 정도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온 대한민국을 뒤흔드는데 맞습니다. 정말 너무 제가 안타깝게 본 것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 또는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대처도 못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고소를 남발한다든지 큰소리를 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가치 있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행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과연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네. 뭐 대단히 뭐 제가 저 혼자 잘 살았다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최소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하지 말자.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겠죠. 네네.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할 때가 있겠죠. 네. 그러면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 예를 들어 당신의 지금 현재 보면 당신의 육성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그게 위변조됐다라고 국감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듣고 어떤 보고하는 영역은 제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바이든을 들리면 바이든이죠. 저한테는 최소한 바이든이죠. 그걸 왜 국가 권력이 날리면이라고 강요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그 육성을 듣고 국민들의 네. 99.999%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오픈했던 명태균 보고서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위 여부도 의심된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는 명태균 씨, 강혜경 씨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 강혜경 씨는 그날 증인석 제 앞자리에 있어서 네. 마치고 나올 때 그냥 목례 한번 했어요. 예, 고생하셨다고. 예, 예, 그게 예. 다예요. 예. 그러면 제 손 안에 그게 와 있을 리 없잖아요. 이들이 다 마치 제가 찌라시에서 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육성이 터졌어요. 제가 더 이상 뭐를 증명을 해야 되나요? 이게? 교수님 고발당하셨죠?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국민의힘에 네. 누구였죠? 추경호가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철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더더군다나 저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예.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잘 되기를 바랬어요. 제가 떠나고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용산에 근무하는 후배들 거의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사석에서 그렇지,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정말 잘못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잘 왜 제가 이걸 잘 되기를 바라느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고 그렇죠. 제 미래도 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국정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 제가
우려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저도 참담함을 느끼고 저도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캠프 동안에 5시 10분에 출근해서 12시 10분에 퇴근한 거 다 알아요. 캠프에 계셨던 분들. 밤 12시. 다 알아요. 문 열고 출근해서 문 닫고 퇴근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예. 과연 이런 정권을 보기 위해서 이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일을 했는가. 네.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서 더 이상 제 양심에 부끄럽지 말자. 그분들이 결자해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명태균의 여론조작,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시면 예지력이라 그러는데, 사실 점장이 미신력이죠. 이런 부분들의 윤석열, 김건희 뿐만 아니라 많은 여권의 대선 주자급들도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소위 이제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속된 표현으로 보면 네. 가스라이팅에 가깝게 이분이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론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걸 왜 조작했을까라고 하면 여론 조성을 위한 조작이잖아요. 소위 추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각 후보들 입장에서 기분 좋잖아요. 본인이 앞서가거나 높이 올라가고 있다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더 뛰는 동력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A라는 분한테는 A대로, B라는 분한테는 B대로. 제가 이거 쭉 이렇게 TV 방송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 답하는 걸 보니까 네. 윤 대통령께만 기분 좋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는 또 다른 분께 기분 좋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상으로 보면. 네네. 그러면 그런 여론 조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단 환심을 사면 한번 신뢰를 주고 그걸로 계속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강남의 화랑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화랑 하면 저는 김건희가 딱 떠오르는데. 화랑은 뭐. 그게 비밀 선거 캠프로 선거기간 동안 작동했다는 거죠? 저는 거지? 그 화랑의 내용은 잘, 원래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왕왕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완성하고 페이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빨리 저기를 해야 돼. 가서 말씀, 보고 드려야 돼. 하고 어떤 분은 강남 사무실에 가서 보고 드려야 돼. 어떤 분은 뭐 가로수길에 땡땡화랑 가서 보고 드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어느 날 어느 날 그 나름 핵심에 있는 분이 저한테 너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드렸냐? 화랑 가서. 네.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이제 정책 보고를 후보 집무실에서 그래도 자주 드리는 편이잖아요. 캠프에, 다른 사람보다 대면 보고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캠프에 집무실 있겠죠. 네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오너가 김땡땡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할까? 그분이 이 패밀리랑 가장 굉장히 가깝다. 뭐 이 김 누구누구입니까? 뭐 김 언론에 알려진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 저 제가 언론 못 봤는데. 네, 그 화랑의 오너인가 봐요. 김건희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 화랑의 오너인가. 김건희 친구입니까, 그럼? 아마 나이상으로는 한참 밑에인 것 같아요. 잘 알겠죠, 김건희하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관계는. 예, 예. 그분을 소개를 해 줄까? 그분이 정말 이 부부와 굉장히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만약에 제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배에는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또 뭐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 저도 오바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저는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제가 그런 많은 말을 들었다까지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취재를 하셨겠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이철호 교수께서 대통령의 가장 이철호.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죠.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께서 이종찬 회장의 아들 아닙니까? 네네. 예. 확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뷰에 보니까. 그러그러한 얘기를 당신도 수도 없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로 그 화랑으로 와라 거기서 미팅을 하자라는 문자를 이렇게 저기에서 오늘 보도에 그 문자 내용이 네. 오픈이 돼 있어요. 주소가. 그 주소가 정확히 그 화랑하고 일치하는 거죠. 교수님이 들었던 화랑이라.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나 심리적으로는 이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당사 사무실에는 집무실에는 네. 상시적으로 확성기 틀고 막 시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차량으로 확성기 틀고 그다음에 아주 악성 민원인들 있잖아요. 그 불쑥 찾아와서 뭐 이렇게 내밀고 이런 분들이 경찰 분들이 출입을 통제한다 해도 어떻게 하여튼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어떤 조용한 만남이나 또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장소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네. 또 뭐 호텔 이런 데서 보통 이제 하시겠죠. 통상은. 그런데 아마 그 사무실에서 저는 누굴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중요한 미팅 같은 걸 그쪽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사무실이었죠? 사실상 상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선거운동 사무실. 선거운동 사무실은 선관위에 등록하고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한 걸 보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비용도 지불한 그게 신고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상근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랑에. 누가 화랑 직원은 제가 모르니까 뭐 상근자는 모르는데요. 아마 취재하면서 기자분들이 여쭤보니까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다 아마 부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 선거운동 사무실이 서초동 캠프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가 듣기는 이제 서초동, 양재동 이렇게 뭐 건설사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무실은 저는 가보거나 제가 본 것은 없어서 그런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화랑은 정확히 들으셨고 그거는 뭐 저희가 가보셨고 저한테 소개를 해준다는 말까지도 있고 했으니까. 예. 자, 근데 그 김동조 전 비서관인가? 현재 네네. 비서관입니까? 네네. 김동조가? 지금 뭐 국정기획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메시지만 담당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양반이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공약사항은 이러이렇게 수정해라 문화예술교육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 비서관이 그런 저기를 한 게 아니라 네. 누구를 이제 소개를 했죠. 소개를 하면서 여사님 가까운 지인이다 이렇게 하고 뭐 만나보거나 통화를 해라는데 제가 이제 캠프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전화를 드렸었고 예. 저는 이제 자동 녹취 기능을 쓰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주 길거나 또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뭐 기억을 할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중간부터 이제 녹취를 하는데 네. 예외적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게 뭐냐면 명태균 씨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년 반 동안을 묻어두고 있다가 하도 명태균 해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제 미래한국이라는 게 보였잖아요. 예. 최근에 뉴스 중에 더 잘하시지만 R&D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한양대 뭐 무용과 한양대학. 교수께서 예. 어디 공대 쪽으로 와서 뭐 했다. 그 사실은 그 내막을 어느 정도는 제가 캠프에서 짐작이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겠다. 김영숙 교수 무용과. 네네네. 뭐 저는 그분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공약 단계, 당시 정책 공약 단계부터 들어왔는가 하고 이제 페이퍼랑 제가 파일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예. 파일은 6천 개가 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뉴스상에 제가 본 게 군인들 마음 건강을 디지털화한다. 뭐 디지털화해서 더 마음 건강을 좋게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런 게 예산 배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더 클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산다 이런 걸 딱 보여서 얼마 딱 정해지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단어만 다르더라고요. 정신건강으로 되어 있고 정신건강을 디지털화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해먹을 결심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미리부터 그러면 치밀하게 이게 저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다른 게 뭐가 있었지? 혹시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두 가지를 딱 집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네. 문화예술계 인사를 저한테 소개한 게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예. 그 비서관 이름을 그분이 언급을 하죠. 제가 언급하진 않고 그분이 언급하면서 저도 놀랐는데 그분께 이제 기초안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일한 사람이 저희 캠프에서 뭐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배제를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인사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아마 전달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 수정을 어떻게 요구한 거예요? 그 인사라는 사람이. 아, 공약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술인들이 좀 처우가 열악하거나 수입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 편차들이 많으시잖아요. 뜬 분은 뭐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 초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56%가 넘는 예술인들이 월 50만 원 미만의 어떤 그런 소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간에 마치 고용주들이 착취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아니 그 지인이라는 분이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지하. 뜻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뜻이라고 말은 안 하지 않아요. 김건희가 않았죠. 기입한 건 어떻게 해서 기입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김건희 여사 지인이
아, 지인이. 아, 가까운 지인이니까 이렇게 해봐라. 통화를 아, 하거나. 김건희가 만나봐라. 바꿔라 그런 건 아니에요? 직접 아니... 저한테 지시한 건 아니고. 아니, 그 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 지인이 저한테 통화상에서 말씀을. 김건희의 뜻이라고? 아니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고, 김동조, 라는 그 비서관 이름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죠. 김건희라는 이름은 안 나왔던 거예요? 실제 김건희 여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통화를 할 때, 제가 중간에 이제 눌렀지만, 처음에 이러이렇게 소개받고 전화드린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이제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녹취는 돼 있지 않고, 그 뒤에 중간에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녹취를 해서. 그 R&D 예산 얘기하신 거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R&D 예산은 이제 그 캠프 내에서 굉장히 그 국가 미래본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논의들이 있었어요, 실제. 예, 그렇게 예, 예.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책화로 들어와 있는 그 중에 한 파트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인사들이 거기 개입돼 있었죠. 근데 R&D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요 나머지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쪽에 R&D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지금 150억 이상을 배정을 했다. 아, 그때 이미 캠프에서 그럼 한양대 김영숙 교수 라인 그분은 몰랐고 한양대 교수님은 잘 알았죠. 그 센터 부서장 했다는 사람 뭐 최 뭔가 그죠? 아, 그분은 제가 잘 아, 이름 모르고. 다 나왔어요. 이미. 네, 그분은 잘 몰라요. 제가. 그럼 한양대 교수 그 사람 해서 R&D 예산을 한양대에 배정한다는 것을 캠프에서의 공약 사항과 정책 사항으로 뭐 공약 할 때는 뭐 한양대 배정한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네. 예, 예. 그 R&D 예산이 그게 무슨 뭐 과학 기술이 아니라 무슨 뭐 뭐라지 무용에 들어간 뭐 춤 뭐 이런 걸 장희수 기자가 했던 거. 예예. 예. 그 항목이 캠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공약집에 나와요? 네네. 물론 이제 공약 기자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네. 공약집에는 아주 세세하게 뭐 얼마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분야별로 큰 틀에 꺾고 공약집은 이런 백데이터를 놓고 한두 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다 네, 그러면 백데이터가 이만큼 있는 거고. 근데 거기 한양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럼요. 어떻게 해서 한양대가 R&D 예산이라고 교수님께서 판단하죠? 그때 그 본부의 책임자분들이 한양대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예산이 나중에 한양대로 배정됐다, R&D 예산이? 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숙 교수 건이 나오면서 보면. 장윤수 기자가 그걸 얘기했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거꾸로 보면 그렇다. 자, 캠프에 계셨고 인수위에 잠깐 계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거의 말기적 현상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기적 현상이라는 것도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일 날이면 2년 반이잖아요. 네. 그럼 말기적 현상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 한 2개월 이후부터는 계속 말기적 현상으로 왔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이제 의사결정이나 예를 들어 바이든 날리면이 몇 월 달인지 기억 안 나지만 네. 그한 3, 4개월쯤 되지 않았나요? 예, 예, 예. 그쯤부터 이미 국민들에 대해서 윽박지르듯이 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렇지, 오다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다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보면 이렇게만 안 떨어졌지 사실상 그때 이미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본 게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 그때 사실은 제가 현 정부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일이 있습니다. 네. 이러이런 건 누구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라도 사퇴를 해야 네. 이게 법도 있지만 국민들의 그래요. 어떤 심정법이라는 것도 있다. 마음에 마음에 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대통령 모셔보고 다 했지만 예. 예. 그런 조언을 조언 아닌 조언을 했을 때 반응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와닿지 않게 하는 반응을 알겠습니다. 보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 한양대의 김창경 교수였고요. 네. 시청자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쭉 이제 교수님의 해안과 뇌피셜로 봤을 때 이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지금 어떻게 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 때문에 더 이제 육성 넘는다 그런 건데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 거라고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의 본능이나 마음은 누른다고 그래서 눌려지진 않잖아요. 네. 눌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 그게 네. 더 눌러지면 터지겠죠. 그러면 터진다는 게 곳곳에서 특히나 지금 뭐 17% 뭐 19% 17% 예, 나온다고 예.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누구라도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
깨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 돌을 맞아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좋습니다. 네. 그 원래는 좋은 자세죠.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 저희가 궁금한 거는 내부 균열과 갈등, 네. 내부 분란이 어느 정도 더 심화될 거냐라는 저는 게 굉장히 심화질 수 있다고 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네. 사석에서 만난 많은 실무진들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긍심을 가져도 부족한데 예. 제가 실례로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는 무관이잖아요. 진작 떠났고 아무것도 그렇죠. 하지 않았잖아요. 잘 떠나신 거지, 하여튼간. 제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최근에. 아니, 뭐, 최근이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은 한 자리 하는 사람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랑 함께 실무적으로 일했던 분들은 다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실제 그래요? 그날 저 국감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예. 그럼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행정관, 선임 행정관들도 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자긍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 최근에 만나셔서 네. 술도 한잔 하시고 만나면 뭐, 소주 한 잔씩 하죠. 예. 자괴감이 든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잘 나가셨다. 오히려 부럽다. 오히려 제가 부럽다. 그거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냐가 바로 보여진다고. 그 사람들은 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공항이 포도청이니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함께 일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네. 뭐 자기 다 나름대로 국가관이 있고 철학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눈에 선한 것은 예. 후보 시절에 제가 뵌 모습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직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7일날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뭐 얼마나 바뀔지 그것도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트리거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리거는 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직접적인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은 되겠죠. 그런데 네. 이미 트리거는 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뭡니까?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하도 많아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본인들 육성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한 거.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도 도청을 하고 1년 8개월인가를 가다가 네. 그 거짓이 들통나면서 네. 이제 아웃이 됐듯이 그건 이미 트리거는 쏴진 거고 마지막 네. 종지부 부분만 그러면 어디까지를 가느냐만 남는다고. 우리 교수님이 어려운 자리 오늘 하신 것 같고 이제 용기 있게 파이팅 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편안하셨습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고소당하고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특정 인사를 지칭한 적도 없고 제가 예.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인사도 드리고 했던 분들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 용산 대통령실 근무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토요일 오전밖에 거의 없어요. 네. 이분들이 네. 다 고생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고생한 거에 보람을 국민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솔직해지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채팅방에 신용환 교수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그런 글들이 계속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모셔서 좀 돌아가는 전국 상황, 네. 내부의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있을 테니까 네.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제가 감히 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